하나뿐인 내 편대인데 네. 유이 친구가 네. 이제 저랑 정말 네. 많이 싸웠어요. 키스신 같은 거 찍어야 되는데 어. 네. 그런 감정을 만나고 또 싸우는 거예요. 아니 오빠가 거기서 그렇게 했잖아. 네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됐다니까.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컷 들어가면 키스하지. 싸워도 이렇게 서로 또 친하니까. 진짜 그 프로다, 프로. 메이킹 찍으시는 분이 진짜 소름 끼쳐요. 약간 이럴 정도로 막 싸우다가 갑자기 키스하고 연기잖아, 연기잖아 진짜. 눈으로 보라보고 유인 막 눈물 털고 흘리고. 끝나고 억울해서. 끝나고. 아니 그러니까 일로 와봐. 지금은 너무 친하게 잘 그러니까 지내. 그렇죠. 자 이장우 씨도 잊을 수 없는 연기 스승이 있다고요. 저기 유중수 선생님. 아, 네. 우리 대구야, 우리 식구야. 되게 유명하잖아. 오늘 많이 등장하시네. 연경안의 아성을 유혹하고 있어. 고정이다 진짜.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연기를 배우려고 그때 당시에 정말 비싼 돈을 들이고 연기를 배웠었죠.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집으로 불러서 수업을 하는데 집에 가면 문을 딱 열면 빨간색 하이힐이 딱 있어요. 불도 막 암막 커튼 다 쳐있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 고등학생이니까 몰래 이렇게 들어가면은 혼자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집에 그런 신발이 있어야 이제 뭔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신다. 독특한 친구네. 야한 생각이 있어요. 아 맞다. 그래서 그 소품을 두는 거예요. 상상 속의 소품이었나 보다. 저는 긴급한 상황 이제 갑자기 공황 발작이 확 왔을 때는 저는 야한 생각을 해요. 그 터널 안에 갇혀 있었어. 거기 승수가 있었어. 제가 있었어. 그런 상황에서도 맞닥뜨렸을 때도 야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그 집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사실 승수 선생님한테는 연기적인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라고 갑자기 뭐 압구정동에서 차 타고 가다가 야 너 내려. 저기 가서 노래해 이러고 막 그런 수업들을 되게 많이 했어. 차 안에서 킥킥거리고 계셨을 거 같아. 지금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정말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커서 이제 제가 20대가 돼서 다시 밥집에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계시더라고요. 가서 아 선생님 저 누굽니다. 저 드라마도 하고 있고 요즘에 그럽니다 했더니 예전에 이제 야 너 앉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미안하셨는지 아 그래요. 그래요. 빨리 현실 파악하시는 분이에요. 그랬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때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그 내려있던 그 학생.